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1일 밤 9시입니다. 이 유머라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발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국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 작가들이 특히 유머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영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 정치인들, 뭐 링컨이나 레이건 이런 분들은 유머의 대가였습니다. 말하자면 우스개의 대가였습니다. 미국 대통령 랭킹이 있는데 별도의 또 랭킹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웃겼느냐 하는 랭킹이 있어요. 근데 그 랭킹이 비슷합니다. 잘 웃긴 사람일수록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웃긴 사람 누구냐 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다음에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이 꼭 들어가죠. 트루먼 대통령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머 감각을 정치인들이 가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작고하신 엘리자베스 2세가 겉으로는 아주 근엄하고 때로는 온화하게 보이지만은 이분이 사석에서는 우스개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 흉내를 잘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유머를 모아서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요사이 인터넷에 보면은 엘리자베스 2세의 우스개가 종종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몇 개를 제가 발굴을 했으니까 한번 같이 웃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스코틀랜드의 발모랄이라는 성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성 주변을 산책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어리숙해 보이는 미국 관광객이 인자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여왕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왕님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여왕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더니 따라다니는 경호관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 이름이 리처드 그리핀입니다. 리처드 그리핀 씨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여왕을 정기적으로 만난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미국인 관광객은 그 경호관에게 달려가더니 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만나본 여왕은 어떤 분이세요? 경호관이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왕님은 심술 굳으실 때가 많지만은 우스개를 아주 잘하세요. 이 경호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미국인은 야, 이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지 경호관과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엘리자베스 2세에게 찍어달라고 했더니 선뜻 응하면서 카메라를 받아서 조준을 하더니 찰칵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이제 실화입니다. 2015년입니다. 43살의 캐나다 수상 트뤼도가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만찬이 있었습니다. 수상은 캐나다 우표에 엘리자베스 2세가 공주 시절이겠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935년이라고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답사를 한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상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이지 얼마나 늙었는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왕을 초청한 파티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초청자와 여왕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 초청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그가 당황하고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말했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아마 높으신 분일 겁니다.
여왕보다 높으신 분은 없죠. 1953년 대관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왕은 무거운 공식 복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뒤에서 살짝 밀어주세요. 비행기가 뜰 때 테이크업 하도록 밀어달라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작년 영국에서 G7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서먹하게 말없이 서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2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척 합시다. Supposed to be looking as if you are enjoying yourself.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2세는 아주 친근하게 상대를 대하는데, 그러나 그 상대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대한다고 해가지고 여왕에게 친근하게 또는 만만하게 대하면은 여왕의 표정이 싹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2세가 항상 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유머러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는 이런 장면이 있었죠. 제임스 본드로 나오는 그 다니엘 크레이그란 배우가 있습니다. 개막식 때 영국 여왕이 등장해서 개막을 선언하는 바로 그 직전에 그 스테디움에서 보여준 영상입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제임스 본드가 당당하게 버킹엄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사가 여왕 집무실 앞에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크레이그 제임스 본드죠. 제임스 본드도 같이 들어가는데 여왕은 등을 돌리고 뭘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본드가 기침을 하니까 쳐다보더니 금방 일어서가지고 같이 걸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헬리콥터를 탑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메인 스타디움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한참 날아가는데 제임스 본드, 즉 다니엘 크레이그가 곁에 앉았던 여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헬리콥터 문을 열어보니까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요게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 순간 여왕이 스테디움에 당당하게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2세는 우스개를 하더라도 남을 꼬집거나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정파적인 견해를 밝히면은 아주 곤란한 입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레이건이나 더골 같은 사람들은 정치인이니까 아주 남을 조롱하고 짓궂게 하는 그런 우스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왕은 우스개의 그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골이 대단한 우스개 대가였습니다. 이분은 근엄하게 보이지만은 이 주로 글로 남긴 걸 보면은 폐부를 찌르는 그런 우스개들이 많습니다. 이 여왕의 우스개와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침묵은 권력의 최종 병기다. 나는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 정치인 클레망소가 전쟁이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고 한 데 대한 일종의 반론입니다. 나는 내가 오를 때 화를 내는데 처칠은 잘못할 때 화를 낸다. 우리는 서로 화를 낼 때가 많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하여 무슨 행세를 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말한 것도 믿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놀라 자빠진다. 신비함이 없으면 명성도 없는 것은 친숙함이 경멸을 부르기 때문이다. 이건 드골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2세에게도 해당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비함이 없으면 명성도 없다. 그런데 친숙해지면은 경멸을 부르기 쉽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한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모두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